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케이스를 하나 사왔습니다. 브라보텍의 디파이 B40 블랙이라는 제품이에요. B40이라서 그런가요? 4만원 주고 샀습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이 혹시 남는 컴퓨터 있으면 하나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이 몇 대 있는데 그 중에서 Q6600 CPU가 들어간 컴퓨터가 한 대가 있어요. 아, 이게 별명이 캔처알배잖아요. B6600이 아직까지는 오버클럭이라면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영화 FHD 영화 정도 보는 데는 지장이 없어 가지고 그걸 드리려고 이렇게 봤더니 케이스가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가지고 있던 케이스가 그 뭐시기 거시기 좀 작은 케이스에 한 1년 정도 전에 구입한 케이스라서 좀 그래도 중고틱하고 그래도 드리는 건데 어르신 드리기엔 조금 뭐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케이스 가리를 하려고 데리고 온 거죠. 브라보텍이라는 회사 제품을 제가 꽤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전에 막 그 7만원짜리 알루미늄으로 된 가장 그 저렴한 케이스 그 14만원이었나? 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런 것도 사본 적이 있었고, 오우, 이거 자르면 이제 반송도 안 된다고 나오는군요.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만족했었어요. 마지막으로 선택한 거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남 줘버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좀 다른 거보다는 케이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신중한 것보다 까탈스럽게 선택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컴퓨터라는 게 안에 들어간 구성품도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건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조금 좋은 걸 쓰면은 남들이 봤을 때 아, 이 케이스 참 좋네요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 가지고 케이스에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와, 저도 방금 전에 막 뜯어 가지고 처음 보는 케이스여 가지고 이제 실물을 처음 보게 됐는데 아, 사이즈는 뭐 적절하네요. 일단 미니 타워 사이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자기들 말로는 심플한 블랙 바디에다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 사각에 여기 사이드 코너를 이렇게 깎아버렸잖아요. 그래서 팔각 베젤이 나왔다. 거기에 뭐 특징적으로 윈도우가 여기 하나, 왼쪽에도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위에도 있습니다. 위쪽에도 투명 윈도우가 있고 반대쪽에도 있고 이렇게 3면을 윈도우로 만들어가지고 내부의 어떤 장치들을 관찰하기에 굉장히 수월하죠. 이 클리어 윈도우들이어가지고 내부가 상당히 잘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열어봅시다. 어우, 요즘 케이스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요 나사를 바디 여는 나사가 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겉을 감싸고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왜 은색으로 통금속을 사용했었는데 이제 플라스틱 손잡이를 가진 나사라서 요게 조금 요즘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뭘로 조여놨길래 이렇게 꽉 조인 거죠? 좋아요. 일단 뺄 수 있는 것부터 다 빼가지고 살펴봅시다. 제가 어디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안에 드라이버가 있다는 그걸 본 것 같은데 이 케이스가 아니었나 보죠? 아, 잠깐만요. 드라이버를 갖고 올게요. 와, 공장에서 상당히 단단하게 잠궈 놔가지고 이걸 손으로 풀릴 수가 없었어요. 자, 패널 하나 이렇게 빼냈고요. 그리고 반대쪽 패널도 아우, 이 나사는 좀 많이 불만스럽네요. 옛날처럼 그 금속으로 된 그런 나사를 좀 구해봐야 되겠어요. 아우. 오케이. 반대쪽도 빼놨고요. 그리고 이 박스를 꺼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박스 나왔죠? 다 나왔네요. 자,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와, 있었어요. 드라이버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기 드라이버 들어있는 거 맞는데 드라이버를 풀기 위해서 다른 드라이버가 필요했던 거죠. 공장에서 너무 꽉 조여놨나 봐요. 이런 건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자, 그리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 명패? 명찰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앞쪽에다가 여기다가 붙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건 또 양면 테이프여가지고 오래되면 또 떨어질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들. 자, 제품 설명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너무너무 간단해가지고 뭐 별달리 살펴볼 거리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계속해서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볼게요. 이 상단에 IO 배치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여기 전원, 오른쪽이 전원이고요. 의외로 전원 버튼 누르는 감촉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쪽에 리셋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와, 전원이 크면 리셋은 작은데, 이건 리셋도 꽤 커가지고, 실수로 누를 것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뭐 스피커, 요거는 헤드폰 꼽는 거죠. 여기 헤드폰이라고 써놨지 스피커라고 써놨네요. 마이크, USB 2.0 두 개, 3.0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HD 오디오라고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앞쪽, 의외로 쉽게 열리네요. 자, 앞쪽 패널을 분리했습니다. 이 메탈 메쉬라고 부르죠. 금속으로 된 섬유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안쪽을 보게 되면 또 메쉬 재질에 필터가 한 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먼지 막아주는 필터겠죠. 그리고 이중 필터 구조로 돼 있고요. 이 앞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120mm 짜리 팬이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그리고 요 밑으로 하나 그렇게 써 있는데, 120mm 짜리 팬이 전면에 세 개를 붙이더니, 혹은 200mm 짜리 팬을 하나를 붙일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근데 노멀하게 들어있진 않고 그건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뒷면에도 이렇게 120mm 짜리 팬이 하나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두 개는 더 어디다 붙이는 거죠? 제가 이거 저기 뭐야 그 설명하는 그 페이지를 봤더니 팬을 여섯 개를 붙일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바닥 쪽에 두 개가 더 들어가는 걸까요? 야, 케이스가 조그매 가지고 이렇게 막 둘레둘레 막 들고 살펴보기가 굉장히 수월하네요. 어쨌든 최대 6개까지 팬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머지 두 개가 참 불가사의하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240mm짜리 라디에이터를 붙일 수가 있대요. 수냉 쿨러를 사용할 때는 이쪽 면에다가 240mm짜리를 붙이게 되는데, 그 라디에이터를 붙이는 브라켓은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라디에이터를 이쪽에 붙이게 되면 열이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드 패널에 붙어있는 이 클리어 패널이 아니고 요쪽도 금속 메쉬 패널이 달린 그 부품을 별도로 판매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요 브라켓하고 이 메쉬 패널은 같이 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있어야 요쪽에 이제 수냉 쿨러를 장착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계속 볼까요? 아래쪽에 요게 이제 PVC 필터. 역시 4만원짜리라서 그런지 왜 그 좀 고가에 조금 더 가격이 나가는 것들은 이런 필터들이 이렇게 땡기면 쭉 빠지는 그 서랍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한 장 낮장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가격 절감을 한 게 티가 나네요. 다음으로 안에 들어가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미니 ITX 사이즈의 보드가 들어가요. 17cm에 17cm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ATX 사이즈의 보드가 들어가요. 저는 오늘 이제 마이크로 ATX 사이즈의 보드를 집어넣을 거고요. 180mm 이하의 CPU 쿨러를 여기다 장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안에다 공랭식으로 설치할 때.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295mm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꽤나 큰 사이즈의 그래픽 카드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대쪽으로 이렇게 내부를 살펴보면요, 이게 3.5인치하고 2.5인치를 겸용으로 쓸 수 있는 하드베이, 그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요건 이제 뒤로 빠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2.5인치짜리 SSD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 개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지는 3.5인치 두 개, 2.5인치 두 개, 혹은 2.5인치 네 개를 장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 케이스의 전체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뼈대는 금속. 이거는 대략 한 2T 정도? 2T짜리 철판인가? 그 정도로 뼈대는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외장 피니싱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에 비하면 뭐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조립을 해보고 나서, 안에 이제 컴퓨터 부품이 들어가고 나서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되는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다 끝내고 제 마지막 고민에 빠졌어요. 자, 마크를 붙여야 됩니다. 이쪽이 맞는 방향인지 이렇게 뒤집어야 맞는 방향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쓰는 컴퓨터라면 그냥 대충 뒷면에 어디 딱 붙여놓고 끝낼 텐데 선물로 드려야 되는 거라서 예쁘게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 이렇게 해서 어딘가 이렇게 예쁘게 자 활용 정점입니다. 자, 조립을 이제 딱 끝냈습니다. 아, 조립하면서 몇 가지 이제 신기한 것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 드라이버가 이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드라이버를 꺼내기 위해선 또 다른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메인보드를 딱 조립하려고 봤더니 문제가 뭐였냐면 이 길이가 길어가지고 이 안으로 드라이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를 이 안에 넣어가지고 메인보드를 조립을 했어요. 드라이버가 좀 그래도 짧은 게 있는 게 이 길이가 딱 적절한 걸 하나 잘 넣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자, 전반적인 피니싱 마무리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 뚜껑에다가 옆판은 금속성 그리고 투명 클리어 아크릴들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어요. 무엇보다 정말 시인성이 좋아요. 안에 이렇게 싹 살펴보면요, 제가 이제 그 바다 2010 쿨러를 하나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GT740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조 파워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잘 보이는 데서 파워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가지고 파워 케이블이 일단 하나라도 덜 보이니까 조금 더 깨끗해 보이겠다 싶더라고요. 파워 케이블이 없어서 요 GT730 대충 던져놨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120mm짜리 펜 두 개, 리안리 거예요. 리안리 케이스에서 기어나온 그 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두 개를 박아놨고, 그리고 뭐 그 밑에 뭐 파워라든가 이런 것들 쭉쭉 있고, 그리고 저기 뭐야 용산에서 싸구려 슬리빙 케이블, 저 파워 24핀 10,000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조 파워는 6,000원, 그래서 16,000원 정도 주고 저 저렴한 슬리빙 케이블을 구입을 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기가랜 하나 달아놓고 뭐 그렇게 딱 구성을 했는데 안이 잘 보이니까 상당히 시원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아직까지 전원 인가는 안 해봤는데 워낙 쓰던 컴퓨터라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하드도 두 개 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SSD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했더니 아, 그럭저럭. 자, 가격은 제가 40,000원을 주고 샀는데 40,000원짜리니까 그냥 이 정도 퀄리티가 이해가 가는 수준이고, 그리고 조립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일단 나머지 부분들, 뭐 먼지가 쌓이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쓰다 보면 또 답이 나오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